끝났어. 제주의 해부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천정박입니다. 왕 반갑소. 왕 반갑소. 반갑소. 왕 반갑소. 반갑소. 네. 여기 뒤에 보시면 왕 반갑소 있죠? 자, 왕 반갑소. 그 왕 반갑소라는 말은 제주도에 와서 보고 가세요라는 제주도의 방언입니다. 요 내용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예, 어떤 말인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예, 와서 보고 가라, 와서 보고 가라, 이런 제주의 방언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제 귀에 뭐가 꼽혔죠? 아, 이상한가요? 아, 빨리 사람들 많이 쳐다봐서 일단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유채꽃이죠. 자, 제주도에 벌써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왔고, 그 유채꽃이 육지에는 3월경쯤에 피는데, 제주도는 1월경부터 빠르면, 예, 1월경부터, 말서부터 지금 시기에 활짝 핍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제주도 여행을 잡고 계신 분들은 이 정보를 확인하셔서 유채꽃을 보시려면 지금 오셔도 많이 펴 있어서 사진도 찍고, 예,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온 위치는 서귀포시의 그 삼방산 쪽에 미리 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삼방산 밑에 그 유채꽃밭이 있어요. 유채꽃밭 쪽에 와서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서로 이제 경쟁이 심해서 할머니들, 할아버님들에서, 예, 입장료 1,000원을 내고, 예,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원을 반드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아니면 계좌이체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유채꽃 감상을 좀 할 텐데요. 자, 먼저 삼방산부터 보여드릴게요. 삼방산.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우리 삼방산 대표적인 제주도의 산 아시죠? 한라산, 그 다음에 삼방산, 예, 이렇게 절벽도 멋있고, 예, 정말 멋있습니다. 예. 자, 요 밑에 보면 지금 보이실 텐데, 유채꽃입니다. 유채꽃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시죠. 예.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많이 잘 펴서, 이렇게. 폈죠.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번 장미는, 예, 좋아 같고요. 이렇게, 자,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위치를 잡고, 자, 삼방산과 유채꽃이 어우러져서 멋진 사진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사진 한번 꼭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과 구독자님께 조금이나마 그 제주의 소식을 빨리 전해드리려고 오늘도 일찍 달려서 왔습니다. 우리 이제 제주 참 좋은 방 많이 기억해 주시고 시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도 구독자가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구독자가 그래도 조금씩,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도 해주시면, 예, 제가 힘이 더 나서 실시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영상을 좀 업로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뿅, 안녕.